일단 두 선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한국에서 카즈야 유저인데 폭세님을 모른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케이스케는 일본에서 카즈야 제일 잘하는 유저예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병이 형말안 했는데 뭐 저기 상남자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가 볼땐몇 병이 형 거의 없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몇 병이 해도 되는데. 자, 1P에 톡세, 2P에 케이스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케이스케가 2P만 해가지고, 촉세형은 1P 유저시니까 이거 버그 같은 현상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1P, 2P 나뉘어져 있으니까. 대세, 아 벽으로 몰아넣는 촉센세. 시작부터 패턴 보여주는. 하지만 케이스케 노려냈습니다. 와, 바로 끊어버리네요. 근데 보통 짠손하면은 씹힐 때가 있거든요. 귀신멸렬이. 약간 그 짠손이 씹히고 귀신멸렬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케이스케. 와, 인선풍 후딜 남은 거를 섬광으로 잘 때려줬고. 아, 이거는 초풍 대시 안 넣어서 맞은 거죠. 돌려줬어요, 속세 선수. 와, 나중 몇강 보고야 말았고요. 바닥댐 안 들어갔지만. 아, 나락으로 마무리. 이제 바닥댐 그 데미지가 줄어가지고. 그 카즈야 레드가 거의 그레이브즈인 것 같아요. 지금 너프를 한 3번 정도 당했거든요, 처음부터 데미지를. 근데 바닥댐 너프 또 당하고 데미지 좀더 줄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가 없는 피죠, 저 바닥댐으로. 와, 들어오는 걸 총풍으로 끊었어요, 케이스케. 아, 나락. 지금 나락 가드력이 케이스케가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촉세 vs 케이스케 한번 봅시다. 근데 저 계급이 류진인 것은 위장 계급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급 랭매를 못 돌린 거예요. 이 클래스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류진입니까? 야, 봤어? 봤어? 봤냐고, 지금. 허미. 와, 시작부터 진짜 화려하게 가네요. 와. 와, 근데 한 라운드 바로 따라가려고 하는 케이스케입니다. 백대시로 테스 피했고. 와, 우종 맞았어요. 아, 우종이래. 좌종 맞았어요. 콤보 미스. 아, 너무 팽팽한데요, 이거? 너무 팽팽한데요? 아, 신기술. 신기술이 이제 정말 스펙은 저기 사기 스펙이 맞아요. 근데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쓸수 있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분명 꼭 미스가 한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미스가 나는 동시에 본인한테 리스크가 돌아와서 좀 계륵 같은 기술이에요. 자정으로 계속 한 번은 석세 선수. 황금도 기상 양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상 양손이었는데 이제 미스 때문에. 와, 폭풍 후딜이 줄어서 이제 더블 어퍼로 딜캐 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만 않거든요. 마중루. 와, 시기로 잘 피하고 초풍 들어갔으면 그림이었는데. 케이스케가 장점이 백대시가 진짜 엄청나요. 백대시를 진짜 뒤로 쑥쑥 빠져가지고 이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염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맵도 랜덤이네요. 햄머헤드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으로 들키한 케이스케. 우종. 와, 소리가 방금 좀 엇박자로 들렸는데 촉세 선수 쪽에서 13초였던 것 같아요. 발동은 둘이 동시에 됐던 것 같은데, 근데 13초라서 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 11강 맞아버렸고. 이거 안 맞죠? 낮은 몇 강으로 맞아서 마지막에.
와, 방금 노린수 진짜 좋았거든요. 보통 퇴세 맞추고 한번 느리게 하면 나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참았어요. 월바운드를. 와, 나락하다는 케이스케. 일부러 축 틀어서 좀 때리기 쉽게 하려고. 여기서? 근데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촉새 선수로 왠지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역시! 와, 바닥대 들어가고요? 데빌? 와, 아깝다. 방금 대초를 KSK가 잘 피했네요. 외초였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글쎄. 아, 점손? 와, 시기로 잘 폈는데. 확실히 이제 초풍 후드리 중계 체감이 되죠, 이제. 성광 맞추는 것도 좀 힘들어요, 이제. 와, 웨이브 가드, 웨이브 가드, 웨이브 안기, 시계행, 웨이브 시계행. 벽으로 가죠? 와, 콤보 깔끔한 거 보세요. 체력 거의 비슷해졌고. 와, 이건 발동 프레임에서 밀렸네요. 이게 꼬민기가 발동이 원체 느리다 보니까 가져야게 초풍에 밀리고 말았네요. 자, 네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몰고 가는 KSK. 와, 방금 뭔가 조이스틱에 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잠깐 멈췄네요. 어? 이렇게 두 번 실수할 뿐이 아닌데 조이스틱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근데 남자답게 그냥 하시네요. 예. 보통 저기서 이제 아 잠깐 이러면서 이제 요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하시네요. 그냥 조이스틱이 먼지 쓸어서 그래요. 이게 자주 했으면은 조이스틱에 저런 문제가 잘 안 생길 수 있는데 조이스틱에 먼지가 좀 앉았나 봅니다. 아, 대초로? 대초를 하고 신스크루 할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안전하게 때리려고 대시 신스크루를 했어요. 죽지 않죠, 이렇게 때려도. 한 번의 기회 왔어요. 대세 맞고. 와, 피하네요. 피하네. 보통 저기서 당황해서 이제 맞을 수도 있는 패턴들인데 KSK 선수가 정말 노련합니다. 와, 신기술 맞으면 죽같아 있죠. 마중으로 들어가고. 와, 보면 신기술 활용도가 촉새 선수 쪽에서 더. 아, 역시 KSK 더 활용도가 좀 높게. 어, 다 흘리고 있어요 지금. 데빌? 어. 촉새 선수도 언제까지 흘리나 보자 하고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지금. KSK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 또 쓰겠어? 이런 느낌. 나락으로 최대 데미지 주고. 와, 안 탔어요. 와, 짬발 두 번. 아, 하이킥 카운터. 콤보 들어가고. 와,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벽축을 잡으려고 일부러 횡을 하고 잽을 했어요. 방금은 왜 대처를 했냐면 뒤로 일어났을 때 이제 초풍이 히트하거든요. 근데 피가 없으니까 뒤로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한 건데 KSK 선수 끝까지 참았네요. 와, 클라우디오 맵에서
다섯 번째 경기 보도록 할게요. 기원. 와.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초풍을 그냥 깔아놨네요. KSK. 낮은 벽강으로 콤보 때려주고. 아, 월 봐. 여기서? 와, 나락을 또 막았어요, 심지어. 이거는 방금 이 웨이브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KSK가 자꾸 앉아서 막으니까 타이밍을 꼬아서 이제 나락을 쓴 건데 그것마저도 막았어요. 좀 많이 안네요 KSK 선수가. 하이킥 카운터. 우와. 인선부 카운터 후에 콤보 안전하게 때렸고 월바 1년 안 받는 기술이죠. 우와. KSK 선수 특기 중에 하나가 카즈야 좀 해보면 레드를 정말 잘 피해요. 거의 90% 확률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배시가 부족했고. 오! 1년안 만들기 주신데 오늘 되게 맞는 화면이 자주 보이네요. 와! 어! You see that? 아, 너무 이 사나이의 콤보네요, 이거. 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와. 저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멋있는 콤보로 마무리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역시 카즈야의 교과서. 와. 방금 저 패턴은 이제 사원에서 가끔 쓰면은 이제 사원의 벽이 부서지면서 또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패턴을 또 보여준 겁니다. 다시 부족했죠? 정말 한 방입니다, 이거. 와, 엇박자를. 촉새 선수가 먼저 촉풍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엇박자로 뒤로 피하고 있다가, 케이스케 선수가 초풍으로 받아쳤네요. 와, 이게 데벌 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같이 이제 KSK 선수가 막 앉을 수 없죠. 데빌진 같은 경우에는 웬어퍼도 있는 캐릭터고 지금도 앉았죠. 막아는 순간 큰일 나요. 아, 또 앉았죠. 카즈야 상대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데빌진한테는. 이 보세요. 그니까 초풍 나락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데빌진이랑 상대할 때 좀 크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또 앉았죠? 너무 많이 앉고 있어요, 지금. 케이스케 선수. 초풍 픽살이었고. 엇박자로 초풍 끼워넣었고요. 와, 마지막에 윤회는 들어올까봐 윤회를 쓴 건데, 그걸 또 기다렸어요, KSK. 또 앉았고. 하단 안 앉을 때까지 중단으로 많이 심어놓고, 심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5 때는 데빌진이셨죠. 근데 뭘 정하고 그렇게 막, 게 아니라 그냥 통신율을 다 잘하시기 때문에. 와, 나락 드디어 한번 썼어요.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다가 여기고 콤보. 오, 제가 다 긴장되는. 와, 레드로 마무리되는. 와, 이거 위험했죠. 이거 통발이 안 맞았으면, 통발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었으면 위험했어요, 이거. 콤보 세게 넣어주고 레이저건.
와, 기어이 또 앉았습니다. 케이스키 선수 기어이 또 앉았어요. 저기서 우와, 어. 최대한 벽으로 몰고 가는 케이스키. 병몰이 완벽하고요. 와, 유네. 들어갈 때 초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신유전 할 때는. 와, 좌종 시계행으로 피해버리는. 와, 이거 맞죠? 이거 죽었잖아요. 와, 패턴 보세요. 와, 저기 정령 철권 자주 안 한 사람의 실력인가요? 저게. 와, 내간 맵. 이 맵이 좀 이제 벽걸이 재는 게 좀 헷갈려요. 라운드 1. 와, 아, 우종 피하고 초풍이라니. 감동의 도가니탕이네요 이거. 자, 벽에 몰린 초풍 선수 빠져 나와야 되죠. 캔슬하고. 와, 이런 벽까지 가죠. 레이지 안 만들어줬고. 와, 이거 보통은 시계행으로도 마정무가 피해지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조금 꼬였네요. 와, 케이스키 선수가 정말 저걸 잘 노리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엇박자 초풍을 정말 잘 써요. 더 쓰고. 와, 기다리고 끌풍 쓴 거 보세요. 상대가 뭘 하나 허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낚아채버리는 케이스케. 백패시 하다가 맞았죠. 오, 맞. 와, 저게 저렇게 저런 상황이 되면 저 콤보가 저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 상황을 처음 봤어요 저는. 와, 또 엇박자 초풍. 와, 케이스케 진짜 엇박자 초풍이 진짜 저 노림수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어, 완전하게 때렸지만 조금 부족했다. 낮은 벽강으로 박스 들어가고. 와, 또 초풍 끼워 넣었어요. 와, 저 초풍 엇박자로 끼워 넣는 타이밍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가. 와, 잽으로. 네, 그냥 가지야만 하더라고요. 다른 캐릭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와, 오, 진짜 세게 넣네요. 아, 방금 입력 미스인 것 같습니다. 오, 역전? 역전? 아까 그 공중에 난 게 패턴이었을까요? 저는 입력 미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역전하네요. 근데 뭐 정통파가 하면 다. 어, 어, 이게 무슨 패턴이야 이게. 우와, 이제 상대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이제. 와, 악마손 거리 때문에 안 맞죠? 아니, 이제 상대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와, 저러면 좀 머리 아프거든요. 이제 같은 풍신유지만 상대는 다 다채롭게 하잖아요. 저때 이제 살짝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내가 너무, 아, 이거 안 맞을까 봐 안 썼네요 이번에. 내가 너무 좀 단순하게 플레이하고 있었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반시로 피해주는 케이스케. 폭풍 쓸 것 같아요 왠지. 역시.
와, 반응 좋았는데? 거리가 안 됐고? 확실히 진짜 케이스케 선수가 이게 엇박자 초풍을 진짜 잘 쓰네요. 와, 둘이 동시에 나왔죠. 이번에 엇박자 초풍 쓰려다가 케이스케 선수가 먼저 때렸습니다. 여기 가둬두는 케이스케 선수. 엇박자 초풍 조심해. 아, 이번에 노렸는데. 잘 노렸는데. 와, 콤보 보세요. 콤보 보세요. 엇박자 초풍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매 한순간 한순간이 진짜 살이 떨립니다. 한번 실수하면 다 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 와, 진짜 이게 콤보 보는 저기 노련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상황이었으면 레이저 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저였으면. 데빌진 맵이 나와버렸습니다. 데빌진 맵이 나와버렸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와, 또 박자 초풍. 깨고요. 아. 옛날 콤보 그대로 가는 케이스케. 와, 저기도 정말 좋잖아요. 통광. 레드 조심해야 되고요. 와, 이거 막히면 죽죠. 하단 가드율이 엄청 좋네요, 케이스케가. 방금 저 레아는 진짜 이기고 싶어서 쓴 것 같아요. 보통은 벽에 붙여서 뭐 레드 마무리 이런 거 하는데 진짜 이기고 싶어서 쓴 것 같습니다. 뭘 봐? 와! 방금 막 외종 1타 거친 거를 초풍으로 딜케 했어요. 나라. 와, 슈돌로 딜케 하기가 좀 힘들죠 이제는. 다 챙기고 요콤 때리면은 이미지 아프죠. 아, 월바 되죠? 저 콤 여기 뽑아주고 톤나라 보고 막는 건가? 어, 어어, 톤나라 프레임을 보고 막나 봐요. 저 정도 느린 건 느린 거는. 와, 진짜 젊네요 정말. 와, 나이스 거친 거. 저거 가겠죠? 덕거리 완벽한 거 보세요. 와, 데미지 추돌 한 방에 거의 반피 뽑았고요. 와, 나랑 이번에 엇박자로 들어가고 막았어요. 때리기가 힘들었죠 방금. 와, 이걸 또 막았어요. 정말 많이 저기 앉는 타입으로 됐네요 케이스케가. 이 프레임으로 그냥 다 앉아버리는데. 와, 반시계. 엄청납니다. 와, 초풍 거친 거를 또 일어나서 성광을 넣었어요. 아, 와, 경기 이펙트는 나왔는데 10프레임이라서 이겼네요. 콤보 완벽하게 때려주고. 아, 방금 또 앉았네요 케이스케.
와, 이번에 끊었어요. 와, 빡자 초풍. 오, 이번에 못 막았습니다. 오. 와, 오, 빡자. 이걸 초풍으로 띄우는 케이스케? 와, 앉았다가 기상킥으로 짬발인 척 하다가 기상킥으로 마무리하는 케이스케. 이번 무한맵입니다. 이번 벽이 없기 때문에 거리 조절 싸움이 좀 집중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분명히 초풍 타이밍은 둘 다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폭사 선수가 그 그냥 풍신이 나가서 15, 14 차이라 가지고 1프레임 차이로 맞았네요. 와, 방금 반시계 했다가 또 앉았어요. 나락이 나올까봐. 반시계로 또 피하고 레드를 넣는 케이스케. 와, 반시계 한끼 보세요. 데빌진 대처도 진짜 노련하네요, 케이스케가. 와, 이거 역시입니다. 넣었어요. 성광을 넣은 척 하면서 중단 거는. 와, 초봉으로 마무리하는 선수. 비온축이 확실히 히트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온축 깔다 보니까 최대한 좀 못 앉게 하려고 하는. 와, 나 기어이 또 앉아 있었어요. 빈스크리로 콤보. 와, 웨이브 비온축이었는데. 와. 라운드 4. 파이트. 콤보를 쉽게 넣으려고 일부러 시계행을 한번 치고 콤보를 넣었네요. 케이스케. 와, 짬발로 마무리하는 케이스케. 물어보겠습니다. 기스키한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어봤어요. 이걸 다 썼어요. 지금 이거는 아, 아닙니다. 예. 그거는 설마 걸리겠어 하고 쓴 건 것 같은데 안 걸리죠. 예전부터 하신 분인데. 우와.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멋있더라고요. 기상어포로 벽 돌리는 거, 데빌진으로. 우와! 진짜 전설은 전설이네요. 방금 콤보 보였어요. 그 뒤잡는 각을 또 본 것도 신기하고.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데빌진 유저 진짜 많잖아요, 되게. 근데 이렇게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데빌진 유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단연코 촉새님밖에 없지 않나. 가. 아, 무한맵. 아, 시작부터 초풍이라니.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와, 왜 초보세요? 나락, 아, 저 뭐야. 시계행 잡으려고. 웨이브
엄청 썩었었어. 아, 웨이브 엄청 썩었었네. 이번 촉수형 입장에서 오빠가 촉수를 쓰고 있네요. 와, 저 받아치는 촉풍 보세요. 야. 나락? 지금까지 비온축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락이 조금 열릴 때도 됐죠, 이제. 와, 이거는 저기 촉새 선수 입장에서 상대를 좀 파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대 맞고 앉는 거 보니까 나락을 좀 많이 의식하고 있네요. 지금 방금 타이밍 꼬이니까 못 막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가니까 거의 좌중급의 느린 프레임이라 생각하고 저런 하단은 맞네요. 데빌로 역전하는 KSK. 와, 촛불 거친 걸 보고 풍신을 또 꺾는다고? 눈 정말 좋네요. 백대시로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케가. 와, 인선풍으로 횡 못 돌게. 와, 촛풍? 아까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죠. 카즈야 이제 호밍기가 워낙 느려서 중단기가 발동되기 전에 맞죠, 보통. 와, 이번 잼을 먼저 끊었어요. 케이스키가 이제는 파악을 했네요. 비원충이 한 번 더 나올 거라 생각하고. 나 개념 들게. 와, 보통 저기서 이제 그 속질이나 투투 쓰잖아요, 데미지 주려고. 근데 그거를 레이지 아치를 활용해서 역전시켜버리는 촉새 선수 센스 너무 장난 아닌데요. 저렇게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맞는 판단이었죠. 금보 콤보. 어, 빡차 촉풍 조심해야 됩니다. 와, 촉풍 거리 유지하는 거 보세요. 와, 거친 거 보고 바로 촉풍 때리네. 와, 이번에도 파겠죠? 와, 촉새 선수 따라갑니다. 손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도 좀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자, 시작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엇박자 초풍을 촉새님 쪽에서 반합됨 안 넣고요. 패턴?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너 봤니, 지금? 이게 무슨, 몇 번째야, 이게? 어? 저게, 저 사람, 패턴, 와, 쩐다. 어떻게 저런 패턴이 나오죠? 보통은 추소 쓰는데 잡기를 썼어요. 데미지 세게 주는 케이스케 나라. 오, 맞는 거 보고 친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저 쓰면 끝나죠? 아, 저게 대구 반야월에서 있던 패턴인가 보네요. 와, 전 처음 봤습니다. 와, 우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던 그분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너 혹시 카즈야 해본 적 있어? 너 혹시 카즈야 해본 적 있어? 어, 있지. 촉새님 알아? 모르는데? 왜 몰라, 이씨. 그걸 왜 몰라, 씨. 와, 개쩐다. 자, 14번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끌풍 들켜 보세요. 셋, 셋,
이번엔 소리가 데빌린 쪽에서 먼저 났는데 거리 때문에 카즈야가 이긴 판정인 것 같아요. 백대시를 하면서 적공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와, 방금은 기다린 적공 좋았는데. 방금 시계로 피했어요, 비원축을. 와, 나락 득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철권은 자고로 레이지에서 시작이거든요? 와, 거리 조절 보세요. 두 선수 다 거리 조절 보세요. 이게 한 번이라도 레버를 앞으로 잘못 밀잖아요? 그럼 바로 초풍 맞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번 레이지 안 되니까 성광 산타까지 쓰는 두 선수. 레이지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와, 반시계 때리기 어렵죠, 근데? 미스? 여기서 레드인가요? 레드일까요? 와! 이거는 괜히 케이스케 선수가 웨이브를 하다가 무슨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데빌진 뽕발에 바로 카운터가 나버렸네요. 나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나락 타이밍 꼬아서 나락 썼죠? 와! 좀 피하고 초풍. 여기서 나락 쓰면 막을 것 같아요, 왠지. 오, 오, 윤회. 내간 맵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연승이에요, 투표 선수. 앉았다가 초풍으로 딜킹했어요, 여러분들, 방금. 폰이 진짜. 카즈야로는 앉아있다가 초풍 쓰는 게 그래도 조금, 커맨드상 조금 더 쉽거든요. 데빌진으로 저렇게, 와, 건져지는 각 잘 봤죠? 기적의 시즌4. 저게 안 죽네요. 와, 바닥댐 너무 아프죠? 어떻게 될까요? 와, 한번 참고 짬발 쓴 거예요, 지금. 상대가 이제 흘릴 거라고 생각하고, 촉세수도 한번, 한 타이밍 참고 짬발을 쓴 거예요. 근데 데빌진도 날개가 있고, 카즈야도 날개가 생기니까 되게 멋있네요. 지금 알았는데, 그래픽 좋게 하니까, 데빌진 저기 까마귀 날개 저, 맞을 때 저기, 부스스하게 나오네요. 네. 처음 알았네. 철권도 빈부격차 게임이었구만. 와, 이렇게 해주는 KSK. 와, 외초로. 아, 외초로 이제 웨이브 움직임 막았고요, KSK가. 와, 거리 조절 보세요. 딱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 양잡 두 번 거리에서 조금 못 미치게 딱 그 거리를 유지하고 초풍을 쓰네요, 케이스케가. 와, 패턴 좋았죠? 프로 한 방일 수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저기 며느리가 봤어도 나락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비원축을 썼습니다. 한 번도 참고. 지금 레드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지금까지 전기 동안. 레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의심할 만했죠, 케이스키 입장에서는. 레드겠지 하고 앉은 건데. 홈오비스 나락. 와, 벽광 아직 죽진 않아요. 와, 외종 1타로 마무리하는 케이스키. 짬발 두 번.
정말 이기고 싶다는 저 의지죠. 지금 세 번 졌어요. 정말 이기고 싶다는 의지였어요, 저거는. 일단 짬발 쓰다가 콤보 세게 맞는 케이스케. 또 앉았죠? 와, 패턴 보세요. 와, 패턴 보세요. 자, 7대 9 정글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건축 들어갔고, 이 벽이죠? 와, 이거 깨려고 쓴 건데, 낮은 벽강으로 맞았죠? 와, 이번엔 끝까지 썼어요. 상대가 앉을 거라 생각하고, 아예 개길 거라 생각하고. 와, 저 외창과 깔끔한 거 보세요. 와, 깨졌죠? 와, 진짜 기술 활용도를 보세요. 진짜, 데빌진 기술 활용도 보세요. 이쪽 위험하죠, 이거? 케이스케도 바닥댐 있거든요? 데빌. 앉아도 문제고, 안 앉아도 문제인데. 와, 이건 정말 무서울만하죠? 벽에 지금 깨지는 벽에 있었고, 나랑 맞아도 벽 깨지고, 초풍 맞아도 죽으니까. 이건 좀 많이 갈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와, 나랑 맞고? 근본에 초풍도 이렇게 해? 와, 거리 조절 보세요. 또 이러다 초풍 나올 겁니다, 아마. 와! 측면 벽광 될 거 예상하고, 바로 이제 신기술로 때리는 촉새 선수. 와. 이게 경험에. 경험에서 나오는 콤보였네요. 근본 초풍. 초초 발초까지 데빌진으로 진짜 아픈 콤보로 때렸죠. 이거 노리고 한 걸까요 이거? 원 안 맞고 투 맞는 거 노리고 한 걸까요 이거? 와,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케이스케 선수 이제 본인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경기가 진짜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촉새 선수는 변화를 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거의 7판여 만에 패턴을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는 변화가 됐는데 케이스케 선수가 지금 일정하니까 와. 양잡. 아, 이거는 케이스케가 이제 촉새형 EPU 전자 알고 1P로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한 건데 후회할 거예요, 진짜. 자리 바꾸면 후회할 거예요. 저 선수가 EPU 전자인데 1P로 가면은 많이 후회할 텐데. 한번 지금 패턴을 바꿔 보려고 자리 바꾸려고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P로 하면, 2P도 똑같이 잘하시는 분이라서. 케이스케가 좀 패턴을 바꿔보려고 양잡을 일부러 쓴 것 같은데. 여기 본 기억나요? 이거 뒤잡고, 나 살, 문 이제 늦게 써서 상대방 시계 때리려고 한 건데, 콤보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막혔죠? 혼나라? 와! 아니, 진짜 긴장되는데요, 이거? 역수입이야! 자, 삼척봉 들어가는 키스케. 케이스케 선수가 좀 움직임이 많이 굳은 게 보여요, 이제. 오! 오! 이번에 엇박자 조금 들어갔죠? 와, 태세 나오기 전에 성공을 끊어주는? 이제는 앉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비원축을 그렇게 많이 깔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보세요.
지금까지 이 설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나라 또 써도 못 막죠. 왜? 비오축을 지금까지 8할 이상은 썼으니까 한 번 더 써도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대신 폭풍 조심해야 되죠. 와, 9대 9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은 근본의 무한맵. 벽도 없고 이제 스텝과 초풍과 나락, 거리 딱 요걸로만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갑니다. 파이널 라운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케이스키 복장 바꿨어요, 지금. 와, 콤보 미스? 데미지는 그래도 흙 세진 않아요, 버퍼라서. 와, 들켜보세요. 완벽하게 13으로 때리는. 오, 나락!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패턴? 하단 톡! 아. 와, 엇박자 초풍 역시 케이스케. 뻥발? 뻥발? 폭풍? 방금 다른 분의 카지아가 보였습니다, 방금. 저기, 한국에 계시는 저기, 예? 저기, 러브님이 보였습니다, 방금. 와, 앉았어요 저거를. 와, 저기 후딜이 남아서 나락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우와, 피했어요. 오, 나락. 이제 케이스케가 좀 스타일을 바꿨네요. 안 한끼로 지금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아예 비온축을 안 안고 전부 다 막자 이걸로 지금 바뀐 게 보입니다. 안네요. 아, 안네요. 제 생각이 틀렸나 봅니다. 와, 엇박자 초풍. 설 가나요? 파이널 라운드 갑니까? 어, 초풍 노릴 거예요 아마. 나라? 어, 파이널 라운드예요 여러분들. 파이널 라운드. 13 이렇게 완벽했죠. 와, 기어이 나락을 의심한 케이스케 막았고 비욘추 왜 참가? 2021년 최고의 풍신유 명경기 케이스케 앤드 촉세. 와!